요구르트 맛 슬라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얼른 만들러 루치치 슬라임 연구소로 출발! 재료 소개부터 해볼게요. 클리어 슬라임, 스펀지, 모구모구 주스, 흰색 물감. 클리어 슬라임 만들기는 우측 상단에. 자, 이제 모구모구 슬라임에 들어갈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칼 쓸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. 칼은 뾰족해서 위험해요. 자, 이제 슬라임에 색을 입혀볼게요. 이번에는 흰색 물감을 넣어볼게요. 섞어주고. 젤리를 넣어볼게요. 섞어줍니다. 오. 제가 이렇게 모구모구 요구르트 맛 슬라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어땠나요? 진짜! 와, 진짜 잘 맞췄나요? 자, 다음에는 또 어떤 슬라임 만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이만 끝낼게요. 그럼!